먼저 다음을 관계 있는 것끼리 그러니까 몇 형식인지 찾아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끊어있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끊어있게 한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형식에 영향을 안 끼칠 거고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the bank is on Main Street. 그래서 은행이 뭐 한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은행이 있다. 어디에? On Main Street. 메인가? 문장로 이런 거 있죠? 문장로처럼 어떤 도로의 이름이죠. 거리명이죠. 거리명. Main Street라는 곳에 있다. 그러면 On Main Stree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is the bank? It is on Main Street. 그래서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럼 I know how to use the machine. 누가 뭐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어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how to use the machine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뭐다? 얘가 목적어란 얘기죠. 그쵸? 난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how to use the machine 그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 그걸 알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know 라고 물을 테니까 얘는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 되는 거죠. 목적어가 몇 개? 한 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to use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이거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 때 배웠던 거죠. 투부정사 파트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sick feels very soft. 그래서 무슨 뜻이고 비단은 매우 어떤 느낌이 든다?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라는 얘기고 it feels 대신에 뭘 수도 똑같은 뜻이야. sick is very soft 하고 똑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비단은 매우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이겠어? 어떠니 어떻다 했으니까 무슨 보호라고 하면서 형용사 보호고 무슨 격 보호다. 문장의 주어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니까 형용사 보호이자 주격 보호가 들어있는 주격 보호가 들어있는 이 형식이죠. 그 다음에 they found the exam easy. 자 문장의 구조가 뭐고 find a 어떤이죠? 그렇죠? find a 어떤 인 구조에서 find의 뜻은 찾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깨닫다라는 뜻이라 했죠. 나는 그 시험이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I found the exam easy. 나는 그 시험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장은 뭐였어? So, 나는 그 시험이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So, the exam 한 다음에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So, the exam was easy 라는 문장이 또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겠다? 5형식이겠죠? 맞습니까? 그들은 그 시험이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시험은 쉬웠다. 이게 5형식이고 구조는 5- 5형식 다시 일단 5형식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첫 번째 call AB였죠. A를 B라고 부른다. think AB, E를 B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make 어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기본적 형태, 가장 대다수의 것들을 차지하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뭐 tell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 다음에 make, have, let, A, 동사, 원형. 무슨 동사? 사역 동사.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a 동사 원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동명사 아니라 했죠. 이거 조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 a가 뭐뭐 한 것을 보다도 되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 이렇게 뒤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였는데 동사였는데 to 부정사의 형태 또는 원형 부정사의 형태 원형 부정사의 형태 현재 분사의 형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2에 해당되는 거죠. 그 make A 어떤하고 똑같이 find A 어떤의 5형식이고
다음에 소라 sent me a postcard. 소라가 나에게 우편 엽서를 보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엽서를 보냈어요. sent 했는데 보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품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냈니? 우편 엽서를 보냈다. 그래서 얘는 매장식이겠다. 사용식이겠다. 알겠니 성빈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밑줄칩 부분의 역할을 목적어인지 목적격 부호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My uncle gave me concert tickets. 삼촌이 나한테 콘서트 티켓을 줬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줬는데 whom에게 what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콘서트 티켓을. 그러면 얘는 이 콘서트 티켓이란 말이 내가 써. 그래서 나는 콘서트 티켓이었다. 아, 됩니까? 삼촌이 나에게 콘서트 티켓을 줬으면 그래서 나는 콘서트 티켓으로 바뀌었다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됐다? 콘서트 티켓이 되었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 중에서도 whom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은 뭐고 무슨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 중에서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으니까 지금 문장의 형식은 뭐다? 사형식이다. 그 다음, we all heard the baby cry. 우리 모두 뭐 했습니까? 들었죠? 누가 뭐 하, 들었습니까? 그 아기가 우, 들었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인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에는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to do를 쓰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to do를 안 써? 얘가 무슨 동사라서? 지각 동사라서. 그럼 cry 말고 무슨 형태도 된다? crying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했다?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전부 다 명형식이에요. 오형식인 거죠. 맞습니까? So, 우리 모두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들었으면, 그러므로 그 아기는 뭐 했다? So, the baby cried. 또는 so, the baby was crying. 울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ue lent me her digital camera. Sue가 빌려줬네요. Whom? 누구한테? 나한테. What? 무엇을? 그녀의 디지털 카메라를.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매정식이고 사형식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무엇을 빌려줬니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런 걸 보고 물어본다.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의 디지털 카메라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we watched, 우리가 지켜봤네요. 그렇죠? 누구를 지켜봤냐면 그녀를 지켜봤죠. 그녀가 하는 행동은 dance on the ice. 그녀가 뭐하? 지켜봤다. 얼음 위에서 춤추고 지켜봤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는 그녀는 뭐 했다? 댄스도 했다. 어디 위에서?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춤을 췄다. 그래서 예를 보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뭐라고 한다? 목적격 구어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매정식일 거다. 유형식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The music sounds sweetly.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 음악은 달콤하게 들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달콤한 sweet, 달콤하게 sweetly. 그 음악이 달콤하게 들린다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얘 대신 뭘 써도 되는데 is를 써도 되죠. 그러면 is the music is sweet야? The music is sweetly야? 당연히 is sweet 해야 되죠. 그 음악이 달콤하다. 그러니까 매정식이에요 이거.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형식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 목적격 보호, 아니 참미안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하고 주격 보호를 만든 재료는 뭐다? 어떤 시가 형용사 보호가 보호로 사용됐다. My parents want me.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내가 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장의 구조는 뭐가 돼야 돼요? Want a
to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정직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얘는 5형식 중에서도 기본 형태인 세 번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인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으로 정상적인 형태죠.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닌 경우로 5형식이죠. 이번 틀린 사람 알겠습니까? 왜 틀렸는지? 됐습니까? Want A to do, 나의 부모님은 내가 정직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My parents want me to be honest. 그 다음에 He writes a letter for her every week. 그가 씁니다. 뭘 씁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모두 나왔죠. 편지를 쓰죠.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죠. 얼마나 자주 쓴답니까?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는 그녀에게 매주마다 편지를 써준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뭐예요? 뭐를 물어봤고 쓸 때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 녀석은 make 같은 녀석이냐 give 같은 녀석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make처럼 for 쓰는 애야 give처럼 to 쓰는 애야. 그래서 he writes a letter to her every week. 뭐, 지금 현재는 몇 형식인데 현재는 3형식인데 얘를 4형식으로 바꾸면 he writes her a letter every week 라고 해도 되겠다. 그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let her to draw pictures then.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 let이겠어? then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건 그때, 그 당시에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때. 그럼 이건 당연히 몇 번째 내시겠어? 과거형인 거죠. 내가 그녀가 뭐 하도록,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했다. 이 말인 거죠. 나는 허락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그림 그리, 어? 얘 그동산에 그리는 것 하면 안 되고, 그리, 허락했다고. 그 다음에 목적격 구호가 뭐인 경우인데, 동사인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동사? want 같은 녀석이 아니고 무슨 동사? 사역 동사에는 뭐가 있었다? let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make, have, let이 있었죠.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겠죠. I let her draw pictures then. 난 그때 그녀가 그림 그리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케이. 각자 문제가 나온 이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 나의 할아버지는 나에게 한 편의 동화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A에게 B를 말해줬다고 몇 형식이겠다? 4형식이겠다. 그러면 4형식인데 이거 말해주다는데 뭐니까?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 말해주는 뭐밖에 안 돼요? tell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도 돼? 비를 A에게 말해준다. 텔은 4형식을 3형식으로 정할 때 누구처럼? 기구처럼 전치사 4가 아닌 2를 쓴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 2 있어 없어? 2 없죠? 그럼 이거 몇 형식 장문하란 말이야? 4형식 하란 말이야? 3형식 하란 말이야? 4형식으로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My grandfather가 뭐 했다? told 한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한 대답을 차려야? 사형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품에 대한 대답을 한 말이죠. 누구에게? 미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A fairy tale. My grandfather told me a fairy tale. 그 다음에 a fairy tale을 먼저 땡기면 뭔 미가 된다? to me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또는 3형식 장문화라는 문제, 문장의 형식에서. 그 다음, 그 아이들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죠. 누가,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다죠, 지금. 그쵸? 그러면 A에게 B를 물어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도 되고, A에게 B를 물어보다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됩니까? Ask B of A 해도 되죠. Ask AB 하면 4형식이고 Ask B of A 하면 3형식이고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유일하게 전치사 of 쓰는 게 누구였다? Ask였다. 그럼 빈칸에 있는 거 가만 보니까 뭐가 보여?
오브 보이죠? 라츠 오브도 보이긴 하지만 라츠 오브는 여기서 매니로 바꿔 쓸수 있는 라츠 오브인 거죠. 그럼 오브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몇 형식 작문하라는 얘기야? 이번엔 3형식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았다 시제 과거로 해서 그 아이들이 물어봤다 주어 동사부터 하면 더 children인가? 더 children이 뭐 했다? ask 때 했다. 그럼 3형식 하라 했으니까 what이 올 차례야? who이 올 차례야? what이 올 차례죠? 무엇을 물어봤어요? lots of questions. 누구에게? of him에게. The children asked a lot of questions of him. 그에게 많은 of him을 막 중간에다 집어넣고 sanction을 합니다. 라츠 오브는 뒤에 questions가 왔으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어? 메뉴로 바꿨을 수 있겠죠. 라츠 오브는 메뉴가 뭐지? 무엇을 물어봤고 있는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면 many questions. The children asked many questions of him. 그 다음에 그는 학생들에게 박물관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어디서 뭐 하라는 것이네요. 박물관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그럼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니까 5- 몇 번이야? 5-1이야? 2야? 3이야?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5고 3이고 그 중에서도 사역이나 지각이 아닌 누구하고 똑같이 원트하고 똑같은 어떤 구조 하면 되겠다? 원트 A, 2 동사 원형 5-3의 첫 번째 구조죠. 정상적인 구조. A에게 뭐 말하는 것을 말했다. A에게 뭐 말하고 말하다 할 때 tell A to do죠. 맞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누가 he가 뭐 했습니까? told 했죠. whom에게 더 스튜던트에게 뭐하라고? to be quiet 하라고. to do가 온 거죠. he told the students to be quiet. 그 다음에 어디서? in the museum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격 보호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want A to do처럼 정상적인 do가 온 것도 아니고 doing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want A to do와 똑같은 구조로 정문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메모리가 모자라. 신기한 양이 너무 많아. 형,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고. 맞아, 빨리 불러와봐, 좀. 그래픽 엔진이네. 난 니가 요즘에 저녁을 시키지 말고. 자, 일단,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래서, 품에게 what을 달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몇 형식일 수도 있고 4형식일 수도 있고 3형식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 마음대로 하세요. 글자 많이 쓸래? 적게 쓸래? 글자를 좀 덜 쓸래요? 많이 쓸래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어? 홍빈아, 글자 많이 쓸래? 적게 쓸래? 이 마음대로 하세요. 글자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모르겠어. 내 맘대로 할까? 그래서 많이 쓰겠습니다. 그럼 give 해달란 말이죠. 그럼 많이 쓸 것 같으면 몇 형식이야? 한 형식이죠. 그러면 giv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차려요? 그럼 what, 뭐? give some water. 그 다음에 what me? to me 하면 되겠죠. give some water to me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다? give me some water.
오케이. 그럼 이 강의 이따가 남아서 이거 하고 가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수업 전이나 항상 쪽지를 확인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좀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숙제 뭐 이거 나눠서 하면 결코 많은 거 아닙니다.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면 많은 양이 아니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아이씨 진짜 안 들어오나. 그 다음 문장은 너는 네 두손을 깨끗이 유지해야만 한다네요. 너는 네 두손을 너는 너의 두손을 깨끗이 유지 해야만 한다. 그럼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럼 갈로하고 킵이 있나요 거기? 맞나요? 맞아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렇죠. 내가 무슨 뭐 저기 말 못하는 학생들하고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말 잘하잖아. 집에서 막 동생 막 욕하고 잘하잖아. 오빠 막 때리고 막 야 시켜라. 아, 요즘 안 하나요? 잘 볼 일이 없나요? 일주일에 한 몇 시간, 몇 분 정도, 일주일 토탈 해갖고 한 몇 분 정도 보는 것 같아. 대화하는 시간은? 주로 명령문으로 대화하나요? 오빠 밥 먹으라는 건가? 그게 답니까? 오빠 나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 뭐 이런 거 같고. 고민 얘기해봤자, 네가 알아서 해 말입니까? 형이랑 한 일주일에 한 몇 분 정도 봐요? 7분. 몇 분? 토탈해서. 6시간. 6시간? 오, 오래 보내요. 그쵸? 형하고 같이 뭐 해요? 저 요즘 집에 있는데. 저 밥 사고 안 해가지고 친구들. 누가? 저요. 형? 아, 너? 아니, 저희 형이? 방과후를 안 한다고? 고등학교 그 아침에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어요. 평상시에 방학도 말고? 방학도 말고 한두 시간에 하루에 한 시간. 자율학습은 안 빼주잖아. 안 빼주는데 그게 방학 때만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는 그 신청하는 거 있어가지고 저는 신청 안 했어요. 평상시에는 계약하면 몇 시쯤 와요? 저희요? 월요일은 10시 반쯤 오고 나머지는 다 11시 반? 40분 정도 오고. 오빠는 몇 시쯤 집에 들어와? 승필이는? 10시 반? 일찍 오래? 구미고지? 구미고 가길 잘했대? 아니 잘못 갔대? 모르겠어. 형은 잘 갔대? 모르겠어. 자, 너는 너의 두 손을 깨끗이 유지해야만 한다니까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죠? 그러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의 기본 구조는 뭐예요? Keep A 어떤이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해야만, 너는 유지해야만 한다는 You should keep일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을 차려주고 무엇을 Your hands를, 또는 뭐 Your both hands에 되겠고요. 양손이란 말을 넣고 싶으면 You should keep your both hands. 그 다음에 여기에 clean 하든지 또는 clear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clear는 어떻게 하고 clean 해야 되겠고 답 쓰는 것 중에서 clearly를 많이 했던데요. clearly는 깨끗하게도 깨끗하게. 이건 무슨 씨야 이거. 이거 어찌시죠? 지금 몇 형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5-2조 5-2가 뭐였는데 대표가 5-2의 대표는 5형식의 두 번째 기본 형태가 구조가 뭐였어요? make a 어떤이죠? 그럼 여기에 왜 부사를 씁니까? You should keep your hands clean so your hands should be clean. 그러므로 네 손은 어때야만 한다? 깨끗해야만 한다 라는 5형식인 거죠.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교실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그녀가 우리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시키고 우리는 교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5-시 뭔데? 5-3인데 5-3 중에서도 기본형이야, 사역동사야, 지각동사야. want a to do야, make a do야, see a do doing이야. make a do죠. 그쵸? 뭐 그녀가 시켰다. she가 made 한 거죠.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어요? 우리한테 시켰죠.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인 clean the classroom. She made us clean the classroom. 이 to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She made가 된다. 그래 그래. 어? 난리 쳤네. 넌 뭐였더라? 그래서 관사가 있어야 되겠죠. 더 나. 영어를 쓰는 데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워크북.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핵심적인 것들 정리해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진짜? 아, 점수는 뭐 어차피 어려운 건데. 오케이. 한 세 번, 한 네 다섯 번 정도 해야 돼. 50, 80, 13, 14, 15. 수고했어요. 그래서, contrary. 중3이면 이제 고등학교 어휘 슬슬 준비해야죠. 그쵸? receipt 이런 단어 알아야죠.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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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defect. 빨리 중등 필수 정보로 빨리 떼시고요. 고등 필수 어휘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포커스 49에서는 자,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거 배운 거 아니고 전혀 다른 거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 주의해야 될 거? 어순을 주의해야 될 경우.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뭐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애들은 some, any, no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여기 오는 some, any, no가 형용사고 형용사 뒤에 명사가 와서 한 단어가 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 뒤에가 된다고.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이렇게 하고 뭐라고 또 쓰면 되겠어요? 형용사 people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된다? 주어 자리에 있을 때 they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가 뭐 be 동사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복수형 동사가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뭔 소리예요? 아름다운 것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the beautiful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미인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미인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기에 are를 써야 된다는 것도 beautiful people is예요. beautiful people are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are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긍정 이렇게 하면 전체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쓰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라는 전체 긍정이죠. 이건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쓰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부분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걸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체 부정 부분부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때 자세히 또 학습하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미인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당연히 더 영 라이크겠냐 더 영 라이크냐고 묻는 것은 데이 라이크냐 데이 라이크냐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더 영 라이크 어벤처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어드벤처스. 전체 문장 뜻이 뭡니까? 젊은 사람은 모든 걸 좋아한다.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어드벤처 몰랐다 말아주세요. 모험이죠, 모험. 젊은이들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영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young people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young people like지, young people likes인 리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errible something이야, something terrible이야. something terrible. 그렇죠. 그럼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this morning. 뭔 소리예요?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this morning. 끔찍한 어떤 일이 뭐 했다? 아침에. 발생했다. 누구한테? 언제? 오늘 아침에. 뭔가 끔찍한 일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이건 terrible something 하면 안 되고 something terrible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나는 비행기에서 읽을 것이 없었대요. 오케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아, 어디에서 참? 비행기에서 뭐 할 것을? 읽을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도. 난 안 갖고 있었어. 뭘 안 갖고 있었는데 읽을 어떤 것을. 그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갖고 있었다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난 안 갖고 있었다. I 그렇죠. I didn't have. 그러면 not이 있으니까 something이야, anything이야. 그렇죠. I didn't have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뭐하기 위한 anything? To read. To read.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on the plane. 그래서 to read는 to 부정사의 무슨 전용법? 그렇죠. 읽을 것. 그럼 현우선의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건 여기 전치사가 필요한지 아닌데 read anything? 야, read to anything이야? Read.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read는 anything을 뭐로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 전치사의 도움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on the plane. 비행기에서 읽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Not any니까 not any는 no니까 I had nothing to read on the plane. 해도 되겠죠. I had nothing to read on the plane.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on the plane. 비행기에서 읽을 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순주의 문제죠. 어순주의. 어순주의 문제라고. 그 다음 나는 먹을 달콤한 뭔가를 원한다. Not 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something이 보이겠죠? 그래서 나는 원하죠. 뭘 원합니까? 먹을 달콤한. Something을 원하죠. I want something. Something in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Something sweet to eat. 그래서 sweet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something sweet to eat. 형용사 두 개가 지금 sweet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eat도 something을 꾸미는 이런 구조입니다. 먹을 달콤한 어떤 거. I want something sweet to eat.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작문 한다 칩시다. 나는 오케이. 나는 달콤한 뭔가 먹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원해요? To eat something sweet. 이렇게 작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엔 to 부정사 똑같이 있는데 이번엔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의 용법인 거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 구조일 겁니다. 형사의 용법에서. 왜냐하면 먹을 것, 달콤한 것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something sweet to eat. I want something sweet to eat. 그 다음에 이 휴대전화기에는 무엇이 없다? 잘못된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wrong 하면 되겠죠. There's nothing wrong. Wrong nothing 하면 안 되고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것 뒤에서 앞으로 꾸며져 있는 어순주의해야 되는 세 문제였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s cell phone.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 합니다. The English enjoys drinking tea. 뭔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 사람 역량이 생길 수 영어권 사람. 네, 잉글리시는 뭐하고 관계 있는 단어입니까? 잉글랜드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잉글랜드는 뭐예요? 잉글랜드. 영국이죠. 그럼 the English는 뭐겠어요? 영국사. 네. 얘를 잉글랜드는 품사가 뭐야? 영사. 그리고 잉글리시를 보고 국가 무슨 형이라 그래? 국가 형용 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he English는 더 플러스 뭐예요? 퀵컬. 더 플러스 형용사인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English people. English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They죠. 그럼 they enjoys야. They enjoy야. They enjoy.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 그 뜻은 영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 Enjo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 영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영국인들은 그들은 he나 she가 아니고 they인데 어떻게 enjoys를 쓰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더 플러스 형용사는 they 취급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had anything to drink?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게 무슨 권유하는 겁니까? 갖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너는 마실 뜨거운 뭔가 갖고 있냐라고 한 거죠. 너 따뜻한 거 뭐 마실 거 있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hot any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Anything hot to drink 해야 되겠죠. Something sweet to eat처럼 anything hot to drink. 그래서 hot도 anything을 쓰고 to drink도 형용사용 보면서 anything. 마실 것, 뜨거운 것, 마실 뜨거운 어떤 것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이라서 정상적으로 any를 써서 마실 거리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 city parks are full of the homeless these days. 오케이, 그래서 be full of는 뭐였어요? 뭐뭐로 가득하다죠. 같은 말은 뭐였어요?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이죠. 여기서 are 쓰면 되겠죠. are filled with. 그래서 도시의 공원들 그것들이 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집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언제? 요즘. 요즘 이 말도. 그래서 도시의 공원들이 집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됐습니까? 아까 참 뭐 물어보겠다 해놓고 안 물어봤네. 그렇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요즘 집 없는 사람들로 도시의 공원이 가득하다라는 얘기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디스데이. 디스데이즈를 뭐로 바꿔? 디스데이즈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디스데이. 디스데이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디즈는 뭐의 무슨 형이야? 디즈는 디스의 복수형이죠. 디스 뒤에는 셀수 셀수 있건 없건 다 올 수 있고 반드시 무슨 형태? 단수형이죠. 디스 복수 이름입니까?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면 디스고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면 뭐예요? 디스죠. 디스 뒤에는 단수형이고 디스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네 수업하는 거 이거 녹화했는 거 니네 부모님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거꾸로 얘기하냐? 어? These days죠. 어? These 뒤에 these는 어떨 때 쓰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무슨 뜻이야? These days는 내가 한 최소 여섯 번은 얘기했다. These days 뜻이 뭐고 요즘이고 뭐하고 같은 뜻이었어. Lately, recently 하고 같죠. Lately 얘기하면서
레이트는 특이하게 자기 혼자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는 애다. 레이트는 형용사 부사 다 한다. 보통 얘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지가 혼자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고 레이트는 레이트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슨 뜻이다. 최근에 라는 뜻이다. 그럼 디저 뒤에 데이가 와야 된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디저 데이트만 해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더 홈리스가 돼야 되겠죠. 홈리스의 뜻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집 없는 무슨 시예요? 그럼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 어떤 시죠? 그러면 더 홈리스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홈리스 피플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The city parks are full of homeless people these days. 한 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습니까? 응? 한 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어요? 여러 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어요? 어 홈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어 해피 본 적 있어요? 어 해피? 어 해피 본 적 있습니까? 더 해피는 있을 수 있어요. 해피 피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he had a date with very humorous someone. 그녀는 매우 유머러스한 사람과 뭐를 가졌다? 데이트를 했다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With 네. with someone very humorous 해야죠. She had a date with someone very humorous. 그래서 very humorous가 이게 형용사 동원이죠. 매우 유머러스한 뒤에서 someone을 꾸며줘야 되는 거지 very humorous someone이 아니고 someone very humorous. 됐습니까? 또 뭐 이상한데 very someone humorous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someone very humorous. She had a date with someone very humorous. 매우 유머러스한 어떤 사람과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고 지금 답을 몰랐던 것이 좀 있으면 또 시험 문제에 나와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또 비슷한 걸 다른 식으로 다른 문장 속에 똑같은 걸 물어볼 겁니다. 다른 문장 속에 똑같은 걸. 됐습니까? 응용돼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몰랐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Japanese are used to using chopsticks. 자, 이거는 내가 설명한 적 있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한 적 없나요? 오케이, 그럼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자, 얘가 use의 몇 번째 녀석일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녀석일 수도 있지만 used라는 단어가 있어 그냥. 그리고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형용사겠죠 당연히. 알 앞에 있잖아. 유는 아,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얘를 가리키는 거야. 얘 말이에요. 형용사. 그리고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 익숙한. 유즈가 단어로서 익숙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익숙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는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의 투냐 하면 전치사의 투입니다. 그래서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할 때 be used to라는 수고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to 부정사 to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 쓰면 안 된다? 이런 형태 쓰면 안 돼요. 이거 go to school 할 때 to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 Japanese are used to using chopsticks. 그러니까 이거 뭔 뜻이야? 여기까지 뭔 뜻이고 쪽발이들은 이 말이죠. 그렇죠? 쪽발이들이 어떻답니까? 사용하다. 익숙하다.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젓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겁니다. 여기 use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be used to doing이야 이거. 뭐뭐 하는 것.
에게야 이거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야. Go to scrap 2야 이거. 그래서 일본인들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더 재패니즈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Japanese people. Japanese는 Japan이라는 명사의 무슨 형? 형용사형. 형용사형이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고 형용사 people. Japanese people. They are used to using chopsticks. 일본인들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The blind learn a special way of reading. 그래서 누구는? The blind. 장인. 장인.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죠. 뭘 배웁니까? A special way. 특별한 방법. 그렇죠. 뭐의 특별한 방법? 읽기 위한. 독서의 점자, 점자 알죠? 점자. 점자 읽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의 독서를 배웁니다. Special way of reading을 배웁니다. 점자 읽기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 blind people은 데이니까 여기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is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R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often take care of the sick in the hospital. Take care of 같은 말은 뭐? 이제 슬슬 지겹죠? 그래요. 언제쯤 되는지 안 보죠. 돌본다잖아요. 그쵸? 난 종종 돌본다. 누구를? 아픈 사람들이죠.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Sick people이죠. In the hospital. 난 병원에서 종종 아픈 사람들을 뭐 해준다? 돌봐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순을 주의해야 될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Nothing wrong. 이런 것들. Wrong nothing, 아니 nothing wrong.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이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에서는 이런 겁니다. 뭐 그동안 얘기했던 거. 뭐 쉬운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one of the는 최소 명사의 복수요. 네, some이나 any 뒤에는 최소 명사의 복수요 또는 없는 명사. 네, every each 뒤에는 최소 명사의 단수요. 네, many 뒤에는 복수형, much 뒤에는 단수형, a lot of 뒤에는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 few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린이란 뜻이 아니고 양이 적은이란 뜻도 있다 했죠. 양이 적은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오고 얘들은 표정이 괜찮고 얘는 표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 안에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의 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물이 거의 없다야, 약간의 물이 있다야 하면 얘가 대답해 주죠. 약간의 물이 있답니까? 물이 거의 없답니까? 물이 거의 없다. 약간의 물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그 수영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a little water는 셀 수가 없으니까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수영장에 물이 조금은 있습니다. 라는 거죠. a little은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어젯밤에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맨이나 머치의 꾸미를 봤는데 아이스크림은 셀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와야 되겠죠.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난 어젯밤에 너무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즈 이렇게 하지 않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의자가 보니까 많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어디에? 교실에 의자가 많다고 얘기한 거죠. There are chairs니까 가능한 건 뭐? Many랑 a lot of 모두 가능하죠. There are many chairs in the classroom. There are a lot of chairs in the classroom. There are lots of chairs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ho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Because of the heavy rain 뭐 드세요? 어, 폭우 때문에. Okay, 그래서 because of 하고 비교해 주세요. 또 헤브레인 한번 길어봤자 폭우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고 because 뒤에는 뭐 누가 뭐 한다가 온다 했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폭우 때문에 말이죠. 폭우 때문에. 그러면 few니까 few 뒤에는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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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럼 people 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가 왔고 person 세수 있는 명사는 맞지만 단수형이라서 안 내죠. 그리고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래서 폭우 때문에 파티에 못 갔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폭우 때문에 파티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얘 내 안에 어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티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a little, 특히 뭐 a little과 little, a few와 few 같은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didn't have many homework yesterday.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 숙제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many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much를 고쳐야 되겠는데 왜 그렇다? homework는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 어제 숙제가 많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little days.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누가 어떻게 될 거랍니까? 날씨가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말이죠. 며칠 후에 날씨가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뭐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얘를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A little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미래를 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며칠 후에 해야 되니까.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되겠죠.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날씨가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좀 안 좋아지는데죠. 뭐, 아니야. 요즘같이 더울 때 오히려 날씨가 좋은 걸 수도 있어. 그치?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선비는 계속 이렇게 더웠으면 좋겠어. 차라리 비가 내리기 좋겠어. 궁금해하지 말아라. 나의 비밀이다. 이 강의는 어때? 지금 싫어요. 지금이 싫다는 얘기, 비가 오는 게 싫다? 아, 차라리 더운 게 낫겠다. 더위 별로 안 타나 봐. 에어컨. 이렇게 오면은 날씨는 온도 자체는 여름보다는 나은데 구름보다 나은데 찝찝해가지고. 아 맞지. 근데 더울 때도 습하긴 습하던데. 그때 에어컨 틀면 되는데 지금 온도가 막 그렇게 높고 아예 눕고 그러지 않으니까 틀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전기요금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수민이는 어때? 들리는 소문에 너네 집안 사람들이 더위를 무지하게 탄다는 소문이 있던데.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나아 아니면 더운 게 나아? 뭐라고? 더운 게 차라리 낫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A lot of beer are in the glass. Beer 이거 성민이 좋아하는 거지?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해? 이강이 좋아하지? 가끔씩 아버지랑 같이 가갖고 먹잖아. 아니야?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보게. 뭐 맛이 어때? 이런 거 왜 먹나 싶죠? 그렇죠? 비어 뭐예요? 맥주. 맥주죠. 그러니까 그럼 맥주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a lot of를 뭐로 고쳐줘야 돼? much로 고쳐줘야 돼? 이러면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R을 물어보셔야 됐다. A lot of는 멋지도 되니까 A lot of beer is in the glass. It is in the glass. 많은 양의 많은 양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양의 맥주가 그 잔 안에 들어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홈워크 셀 수 없는데 맨이 안 돼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날인데 왜 a little day냐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beer는 much beer랑 똑같고 상관없고 널 쓰니 상관없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로 나왔네요. 칼질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뭐 동안 겨울 내내 무엇을 거의 갖지 못했다? 눈을 거의 가지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졌었다. We had 거의 없는 눈을. 우리는 가졌는데 거의 없는 눈을 가지면 되겠죠. We had little snow. 그 다음에 겨울 내내는 뭐 했어? Always winter. All win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we had little snow all winter. 고 여기에는 뭘 쓸 일이 없다? Few를 쓸 일이 없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뭐 이거 복수형. 아, 이거 쓰면 됐다. Few we 하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헤드가 명사의 복수형도 아니고 리들도 아니고 스노우는 맞는데 셀 수가 없고 올 형용사고 윈터 셀 수 없는 명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오지 않았다. 리더 스노우 스노우는 셀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큐 같은 거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없기 때문에 대신 뭐가 들어있는 해석 거의 눈을 가지지 못했었다. 위에는 리더 스노우 윈터. 그 다음에 이번엔 어디에 뭐가 있다네요. 그 방 안에는 몇 개의 사탕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럼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부터 따지면 되겠죠.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There are. 그 다음에 몇 개의 사탕 하면 되겠죠? There are 몇 개의 사탕?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There are a few. Candy. 그 다음에 그 병 안에 내가 방이라고 그랬나? 그 병 안에 the jar. There are a few candies in the jar. 그래서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용고. 그 다음에 뜻은 어떻다? 긍정적이다. 뭐 병 안에 사탕이 다섯 개 들어있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다섯 개 들었는데 아씨 거의 다 다 먹고 안 남았네 할 때는 또 똑같은 개수를 보고 There are a few candies in the jar 하고 그때 뜻은 병 안에 사탕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많은 양의 커피 아 참 여기서 참 안 쓰이는 건 당연히 리들이겠지 이번에는. 그 다음 나는 무엇을 많은 양의 커피를 모아지는 않는다? 마시지는 않는다. 난 안 마신다. I don't drink 무슨 커피? What's coffee?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커피는 셀 수가 없으니까 못 갈 거고 매니는 사용할 일이 없다.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나. There are a few clouds in the sky는 무슨 뜻이에요? 표정부터 그릴까요? 어떤 표정? 부정적인 표정. 그래서 무슨 뜻이야?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다. 클라우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그 때문에 미르는 여기 올 수가 없다. 다음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 그래서 이거 to have lunch는 명형부 중에 뭡니까? 부사. 그래서 어떤 시간 점심 먹을 시간 이거 뭐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의 뜻은 표정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나는 어떤 시간이 있다? 점심 먹을 약간의 시간이 있다.
있습니다. 그게 5분이라도 그 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 5분 만에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I have little time to have lunch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여유롭게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She's lonely. She has a few friends to talk with. 그녀가 어떻답니까? 그녀가 외롭대죠? 그렇죠? 그러면 she has a few friends to talk with. To talk with 뭐한 놈이야? 그렇죠. 형용사의 문법이고 조심해야 될 살아있네가 있어야 되는 거죠. To tal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Talk friends야, talk with friends야. Talk with friends. 전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외로우면 그녀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not이 들어가면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She is not lonely. She has a few friends to talk with로 바뀌는 건 문제에 대한 답. 외롭지 않다 했으니까 대화할 친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외롭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상한 놈이야. 자, 그 다음 포커스 51에서는 썸과 앤입니다. 그러면 이제 썸과 앤은 뜻이 똑같다부터 얘기하죠. 네. 기본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썸은 이렇고 또 이래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앤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래야 들은 게 첫 번째 기본이죠. 근데 썸이 뭐와 함께 쓰일 때가 있으니? 뭐와 함께 쓰일 때가 있으니? 뭐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무슨 의문문일 때? 권유 의문문일 때 썸은 Will you have something to eat? 뭐 드실 것 좀, 먹을 것 좀 드시겠어요? 할 때, 권할 때 Will you hav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드시겠어요? 할 때 권유할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애니가 낫도 없고 또는 묻지도 않는데 쓰인 애니는 뭐 뜻이었다? 어떤 뭐뭐라도 You can visit me at any time. 뭔 뜻이야? You can visit me at any time. 넌 나를 방문할 수 있다? At any time. 언제라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뭐라도라고 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묻죠. 낫도 없는데 쓰인 애니는. 그러니까 낫이 있거나 또는 물을 때 쓰인 애니가 약간의 소량의 몇몇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썸과 애니는 아까 시작할 때도 살펴봤듯이 셀 수 있으면 목수용,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가 있다. Anytime, any money, any books, some books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 과일이 있다 in the basket 어디 속에 바구니 속에 몇 가지 과일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대어라 some fruit 참되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바구니 속에는 몇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any money with him 그는 전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not이 있으니까 any를 쓰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not any니까 뭐로 바꿨어도 돼? no 그래서 그 no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has no money. He has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He has no money. He has no money. Does 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Does 하고 have하고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Has가 튀어나오겠죠. He has no money with him.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3번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니까 Will you have some water? 커피나 주스나 우유나 이상한 거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Do you know more good hotels in Seoul? 그럼 이거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이거 따지면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서울에 괜찮은 호텔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야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다 Do you know any good hotels in Seoul? 당신의 서울에 있는 뭐 몇몇의 훌륭한 호텔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괜찮은 호텔을 드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기본을 물어봤으면 기본
not 없고 묻지 않으니까 some, not 있으니까 any, 물으니까 묻는데 권유라는 some, 묻는데 정상적으로 신청 공부해서 묻으니까 any. 이 두 개. 하나는 왜 묻는데 썸일까? 하나는 왜 묻는데 애니까?를 생각하면 얘는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썸인 거고 얘는 권유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에서 묻는 거라서 애니를 정상적인 정상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 했고요. 프루트는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먼이라든지 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고 호텔은 또 셀 수가 있으니까 썸과 애니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까지도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A little야, a few야? A few. A few 거죠. There are a few fruits in the basket.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 그래서 Would you like any coffee?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자,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무슨 뜻이고 would you like는 무슨 뜻이고 would you like는 would you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같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13번째 얘기하는 거죠. do you want any coffee가 뭐 커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권유하는 건지 따져봤더니 권유하는 거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Some으로 고쳐야 되겠죠. Would you like any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그래서 권유 의문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과는 다르게 some을 써야만 한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Some.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Parking lot이 뭐예요? Parking lot은 주차장이 주차장, 주차 구획. 선으로 꺼놓는 거 있죠? 여기 파킹 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다? 차가 없답니다. 어디에 주차장에는 차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not 있으니까 못 쓰는 게 정상.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ere are no cars in the parking lot. 같은 뜻이죠. 주차장에는 차가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need any sugar to make pancakes. 자, 묻지 않고 나도 없죠. 그럼 any의 뜻이 어떤 나도죠. 그러면 I need any sugar to make pancakes는 나는 to make pancakes 하기 위해서 어떤 설탕이라도 필요하다야? 아니면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다야? 약간의 설탕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모르고 쓰셔야 되겠다. some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I need a little sugar to make pancakes. To make pancakes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한다? 약간의 설탕을 필요로 한다. some 뒤에 현재는 셀 수 없는 명사고 그 다음에 Are there some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고 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 것 같아 묻고 있죠. 존재 여부를 어떻게 물어 존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물을 수 있어. Are there 하죠. 있니죠. 있니 것들이 있니죠. Are there 뒤에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오겠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번 챕터를 이번 챕터에 대해서 이번 과에 대해서 뭐 질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권유하는 거죠. 그쵸? 권유하는 거에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쵸.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N을 써야 되겠죠.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이번 챕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N이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으로 Any question 안 되고 Any questions의 형태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워내고 문장을 완성하라. 사용되지 않는 말을 밝혀라. 오케이. 그럼 can you 보이고 any, me, and, pen, some 이런 거 보이니까 그 완성돼서 넌 뭐 해줄 수 있겠니? 넌 뭐 해줘 수 있겠니? 저는 빌려줄 수 있겠니?
그렇죠? 그 다음에 whom 와야 돼? what 와야 돼? what? whom? what? 그렇죠. 만약 뭐가 있다면 뭐가 와야 돼? 여기 만약에 이 관로 안에 뭐가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2가 있다면 이 관로 안에 2가 있다면 what이 와야 되죠. 근데 2가 없죠. 그럼 넌 빌려줄 수 있겠니? 캔이 못하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펜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묻는 거죠. 저도 나한테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럼 이게 진짜 궁금한 거야.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그쵸. 부탁하는 거죠. 그쵸. 너 나한테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으니까 Can you lend me some pens?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표현? Yes를 기대하는 거죠. Expect yes죠. 어? Expectation of yes죠. 그렇기 때문에 any는 쓰지 않는다. Can you lend me some pens? 친구 필통 이렇게 속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필통 이렇게 쳐다보면서 Can you lend me some pens? 그렇죠? 친구가 이 말을 하면서 왜 내 필통 안을 들여다봐요? 빌려주는 거 있어요. 펜이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안 쓰는 거 하나쯤 당연히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빌려줘. 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묻지만 묻는 문장이지만 some을 쓴다라는 거. Can you lend me some pens? 해도 되고 뭐 해도 됩니까? Can you lend me some pens? Pens to me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end의 뜻은 lend의 뜻은 할 때 됐어. 빌려다. 응? 빌리다. 빌려주다라고 13번째 얘기합니다. 빌리다는 뭐예요? 빌리다는? 빌리다는 렌즈. 바로 오죠. 렌트는 대여. 명사 또는 형용사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뭘 쓸 가능성이 높은데 N을 쓸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권유를 하는 거라면 S라는 대답을 기대한다면 썸을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In that store는 저 가게에서고요. 그 다음에 Flowers 보이고 Day 보이고 Sun 보이고 Do 보이고 Sell 보이니까 누가 뭐하니? 시작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하니? 무엇을 어디에서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뭐하니? 우리말로 얘기해서 누가 뭐하니? 그들이 뭐하니? 그들이 하냐? 하냐? 무엇을? 꽃을? 꽃은 꽃인데 어떤 약간의 꽃을 얘기했죠? 어디에서? 저 가게에서. 그들은 저 가게에서 꽃을 판매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팝니까? 그들은 팝니까? Do they sell? 무엇을? Any? Flowers. 셀 수 있으니까 any 뒤에 복수형 써야죠. Any flower 하면 절대로 안 되죠. Do they sell any flowers in that store? 그들은 저 가게에서 꽃을 판매합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This evening.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먼저 나와 있는 경우고요. 오늘 저녁이가 보이고 그다음에 going 보이고 letters 보이고 any 보이고 right 보이고 I'm 보이고 to 보이고 some 보이면 오늘 저녁 때 누가 뭐 할 계획이다? 누가 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할 계획이다? 오늘 저녁 때 누가 뭐 할 계획이다? 내가 쓸 계획이란 말이죠. 뭘 쓸 계획이겠어? 편지 몇 통 쓰겠죠. 됐습니까? 그럼 not 있어요.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에 어떤 편지라도 쓰겠답니까? 편지 몇 통 쓰겠답니까? 편지 몇 통. 그렇죠. 그럼 난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난 쓸 계획이다. I'm going to write 무엇을? Some letters. This evening I'm going to write some letters. I'm going to write some letters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편지 몇 통 쓸 계획이에요. 어떤 편지라도 쓰겠다가 아니고 편지 몇 통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 머더 보이고 더젠트 보이고 애니 보이고 잇 보이고 초콜릿 보이고 썸 보이면 누가 뭐 하지 않는답니까? 누가 뭐가 안 먹는데죠? 뭘안 먹는데요? 초콜릿을 안 먹는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안 먹는다 했으니까 not 들어있고 그 다음에 not 들어가면 썸을 쓸 일은 없죠. not 들어가면 애니밖에 아니죠. 그래서 나의 엄마는 안 드십니다. My mother doesn't eat 무엇을? Any chocolate. 그러니까 썸은 쓸 일이 없죠. 그래서 not any 또 나왔으니까 not any를 로로 바꿔서 My mother eats no chocolat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일본에 친구 몇명 있대요. 누구는? 나는 어디에 일본에 무엇을 몇 명의 친구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나 있습니까? 나 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썸인데 근데 애니도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애니가 쓸수 있나요?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뭐뭐라도 라 뜻일 때 이걸 쓸수 있지만 여기는 어떤 뭐뭐라도가 전혀 아니니까 뭘쓸 일이 없어 지금 아니. any 쓸 일이 없으니까 I have some 뒤에 friend는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friends I have some friends in Japan I have a few friends in Japan 친구 몇명 있어 그다음 여기서 어디에 냉장고에 무엇이 있니? 약간의 음식이 있니? 묻는 문장이죠. 기본적으로 뭐야? 애니죠. 그러면 묻는 문장에 썸을 쓸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묻는 문장에 썸을 쓸 수가 있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죠. 권유하는 걸 때죠. 그럼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Yes라는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죠. 배고파? 배고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니인 거죠. 그럼 is there any food? food는 셀 수가 있다. 자,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is 있는 부분 모르겠습니까? 푸드가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 제사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올라간다 얘기할 때 There are a lot of foods. There are many foods가 되지만 여기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셀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진짜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any를 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더니까 뭘쓸 예정입니까? 뭐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거 묻는 문장이니까 기본적으로 뭘쓸 차례야? 애니를 쓰는 거죠. 근데 묻는데 썸을 쓸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권하는 경우죠. 예스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거는 뭐 진짜 궁금해서 차를 좀더들 건지 말 건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차좀 드시라고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Would you like some tea. more tea? 그러겠죠.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차좀더 드시겠어요?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썸과 애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셀수 있고 꼭올수 있으면 셀수 있으면 복수해야 되고 썸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게 기본이지만 권유할 때쓸 수가 있다. 애니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데 쓰는 게 기본이지만 어떤 뭐뭐라도 I can do anything.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생각할 때는 애니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포커스 52, 타동사 부사는 look at 같은 거야? 아니면 put on 같은 애에 대한 얘기야? 둘 중에 어느 거에 대한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고, 얘는 무슨 시고, 부사고, 얘는 뭐다? 전치사. 동치사다. 그 때문에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Look at me. Look, 뭐, look at it이야, look it at이야. Look at that. look at it이죠, look at it.
그렇잖아요. 이게 이어 동사입니까? 묵겟이? 그냥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look it at이 아니고 얘는 그냥 계속해서 목적어가 계속 at 뒤로 갑니다. 근데 put it on이야, put on it이야, put it on이란 말이죠. put the head on이야, put on the head이야. put on the head. 둘 다 되죠. 간단하겠네, 진짜. 예, 모자 위에 뭘 두란 말이야? 모자를 쓰란 말이야? 모자를 쓰라. 모자 위에다가 그것을 두세요 할 때는 put it on the hat이죠. put it on the hat. 그냥 put on은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인 착용하다라는 이어동사. 이어동사에 대한 얘기죠. 이어동사. 이어동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동사 동어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다. 똑같은 얘기다.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둘 다 되는데 it이나 him이나 her나 them이나 뭐 us나 you나 이렇게 대명사로 바뀌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만 낀 거 놔야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그녀 또는 죄인을 몇 시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몇 시에? 5시에 뭐 하겠다? 차를 태워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픽업 집어들다 또는 차 태워서 어디 데리고 가주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I'll pick her up 됩니까? 네. 내가 그녀를 차 태워줄 거다. I'll pick Jane up 됩니까? 네. I'll pick up Jane 됩니까? 네. I'll pick Jane up, I'll pick up her 됩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keep cool 하고 있네요. to keep cool.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여기에 it은 뭐일 수 있겠다? it은 대명사. 요즘 같은 날씨에 이거 to 부정사의 명형부 뭐예요 이거? 부사. 왜? to keep cool. 뜻이 정확하게 to keep cool. 여기 전체 문장에서 빼놓고 to keep cool이 무슨 뜻이 되는데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서늘하게 있으려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수적법이고 여기다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기 때문에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 keep c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 keep cool이라고 듣고 싶으면 to keep cool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turn on Why did you turn it on이야? Why did you turn on it이야? Turn it on. 그래서 얘밖에 답이 안 되죠 이번에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it은 뭐겠다? 요즘 같은 날씨에 The air conditioner겠죠, 그쵸? 맞습니까? 우리는 에어컨 켜놨다.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늘하게 있기 위해서. 그럼 the air conditioner로 바꿨을 때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다 된다. We turned the air conditioner on to keep cool 되고 we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to keep cool 되는데 the air conditioner is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 위치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and in 뭐예요? hand in 도움을 주다. 그럼 hand in your essay는 뭔 뜻이에요? essay가 불짓기 하나? 불짓기? 네? 글짓기, 글짓기. 글짓기 할 걸 도와주다. 제출하다죠, 핸드인. 제출하다. 그럼 please hand in your essay by tomorrow. 일단 됩니까, 안 됩니까? Please hand in your essay.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제발 너의 글쓰기를 제출해줘.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이 말이죠. 제발 내일까지 글쓰기를 좀 제출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hand in it 됩니까?
당연히 안 느리고. 그러니까 핸들인 해야 되겠죠. 그걸 내일까지 출해를 할 때는 핸들인 by tomorrow. 그리고 그다음 take off는 뭔 뜻이야? take off. 떴다. 오케이. 반대말은 이제 지겹도록 했죠. 뭐예요? 부동. 그래서 나는 나의 젖은 부츠를 벗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요. I took off my wet boots. 됩니까? 예. Okay. I took my wet boots off. 됩니까? 예. Okay. 되죠. 근데 my wet boots는 안만 길어봤자 또 day 이러지 마라. 목적격이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됨. 댐이죠. 댐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I put them, put them, I mean, I took them off. 밖에 안 되는 말이죠. I took them off. 난 그거 벗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call up Mr. Joe? 일단 뭔 얘기야? Why don't you call Mr. Why don't you call up Mr. Joe? 뭐, 조 선생님 하면 되겠네요. 왜 너는 조 씨를 부르잖아. 그렇죠. 왜 너는 조쌤한테 전화하지 않냐 이 말이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냐, 전화하지 않냐. 그러면 미스터 조를 힘으로 바꾸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Why don't you call him up? 그러니까 미스터 조의 경우에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다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으로 바꿨어요. Why don't you call him up? 그 다음에 이거 G-O-W-N 이거 뭐야? Go. Go. 건 뭔데? 잇몸. 아 잇몸? 여깄다 잇몸. 씹는 껌도 되고 잇몸도 해주건. 이거 안만 봐도 가운 아니에요? 가운. 아 가운이에요? 가운? 가운이 뭔지 알죠? white gown. 어? 그 흰색 가운. 네. 이 사람 직업이 뭐야? 닥터. 그래서 닥터가 그의 흰색 가운을 뭐 했다? 착용했다. 이 말이 뭐죠, 지금? 그러면 his white gown인 경우에는 the doctor put his white gown on 되고 the doctor put on his white gown 되지만 his로 바꿨을 때는 뭐 밖에 안 된다? put on 밖에 안 된다. 의사가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할 때는 the doctor put it on. 그 다음에 I wake up the tourist when we get there 하고 있죠. 투어리스트가 뭔데? 투어리스트 관광객. 관광객들이죠. 그렇습니까? 여행객들, travelers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랍니까? 내가 할 거래요. 네? 네? 일어나니까 아닌데? 일어났다. 여기는 웨이크업이 물론 일어나도 되지만 깨우다겠죠. 어? 내가 관광객들을 깨울 거라 이 말이죠. I wake up the tourist. Get up은 일어나다란 뜻밖에 없지만 웨이크업은 일어나다란 뜻도 되고 깨우다란 뜻도 됩니다. 내 직업이 뭐겠어? 내 직업은 투어 가이드겠죠. 투어 가이드. 투어 가이드인가 이런 얘기 하면 나는 그 관광객들 깨울 거다. When we get there. 우리가 거기 도착할 때. 우리 거기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우리 거기 도착하는 건 언제 일이야? 나중에 일이죠. 미래 일이죠. 그럼 여기다 당연히 책이 잘못했죠. 미리 넣어야 되겠죠. 그쵸? 아니요. 왜? 진짜 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wake up the tourist죠? 네. 언제 관광객들 깨울 거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리장 머리를 쓰지 쓰지 마라. will 쓰지 마라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시간의 구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중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뭐, 윌 있으나 없으나 뭐 몰라? 뭐, 그게 그 얘기겠지, 뭐. 그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거기 도착하게 될 때쯤에는 도착했을 때 나는 범어들을 깨울 거라 이 말인데요. 얘 안방길보다 댐인데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I will wake them up. 난 그들을 깨울 거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더 투어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끝에 가도 되지만 오케이. 그러면 fire engines arrived to 있고 그 다음에 out 있고 fire 있고 put 있는데 그럼 fire engines가 뭘 것 같아? fire engine 불 엔진 활동 중인 엔진? put out은 뭔 뜻이야? 도착하다 put out이? 발을 들여놓다 set foot? 오케이 so put out 갈 수 있죠, 그렇죠, 솔직히. 네. 모르고 못 찾았다. 푸다오, 뭐 하다? 화재를 진압하다라 했죠? 네. 응? fire, 무슨 뜻이야? 불. 불을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어가 왜 있지? 불이 아니고 무슨 뜻이니까? 화재란 뜻이니까. 화재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죠. 불이 아니고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fire engine이 뭐겠어? fire engine은 화재 불 자동차겠죠. 아, 불 자동차. 응.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이 완성되면 누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소방차가 도착했대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어? 부자로서 도착했다. 뒷부분은 요거 이렇게 완성해서 찍어놓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묻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긴 당연히 투부정사의 무슨 여고? 부자여고법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 도착한 의도죠.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우리말 뜻은 뭐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불 끄기 위하여니까 투, 답 몇 개? 투, 두 개 답 두 개, 모두 되고 put the fire out put the fire out도 되고 뭐 된다? put out the fire put out a fire 둘다 되지만 얘를 is로 바꿨을 때는 to put it out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 둘 다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뻔하죠. 이거는 뭐 했니? 껐니죠. 뭘 껐니? 불 껐니죠. 답 몇 개? 답 세 개 됩니까? Did you turn the light on? Light off도 되고 Did you turn off the light 되겠죠. 그러니까 너 불 껐니? 하지만 더 light를 is로 바꿨을 땐 did you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put down의 뜻은 뭐예요? put down 내려놓다. 내려놓다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것을 내려놨다 말이죠. 어디 위에다 내려놨다? 책장 위에. 책상은 아니고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탁자 위에. 그럼 답 몇 개? 한 개. 그렇죠. 그래서 the woman put it down on the table. 그것은 당연히 몇 번째 소리겠죠? 두 번째. she니까 she put 했으면 두 번째. 그것을 과거 시제에 내려놨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신어봐도 될까요?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험삼아 신어보다가 뭡니까? 시험삼아 착용해보다 try to
Try on it. 그렇습니까? 그럼 밥 몇 개? 두 개. 그래서 can I try the shoes on 도 되고 try on the shoes 도 된다. Can I try on the shoes? Can I try the shoes on? 그 다음에 put away가 뭘 것 같아? Put away. Put away. 아, 뭘 뜻일 것 같아요? 푸드웨이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치고 두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 몇 개? 다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put the toys away도 되고 put away the toys 된단 말이죠. Put the toys away in the same place. Put away the toys in the same place. 그 다음 어디에서 너의 주머니로부터 주머니에서 무엇을 그것을 뭐해라 꺼내라 일단 take out의 뜻이 뭐겠어요? 꺼내다 단 몇 개? 한 개 그래서 take it out of your pocket take it out of your pocket take it out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take out is 안 되죠 Check it out. 됐습니까? 오케이. 끝이죠? 그거 없죠? 아까처럼 안 불려온 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험이 두 장이 있겠죠? 그래요? 맞죠? 아, 네. 됐습니까? 네. 이것도 2차하고 이거 1차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할 문법은 비교 부분이고요. 전까지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안녕히 내갔어요. 벼락치기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 안녕하세요. 30.